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더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더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톱10.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저희가 계속해서 꿀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네. 궁금한 거. 네. 배당주 투자를 위한 실전 투자 방법. 오늘 네. 한번 큰 틀에서 예. 정리를 깔끔하게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약간의 겪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남의 떡이 큰 법, 하지만 탐하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작정 배당 순이 커진 것을 네.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저번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지만 배당 수익률과 배당금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 수익률은 주가 빠지면 커 보일 수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배당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당금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코카콜라, 월마트, 맥도날드는 수년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 네. 또 인상에 지급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배당 수익률이 기껏해야 4%에 네. 머무르고 있는데 최근에 에너지, 네. 리츠, 모기지 같은 거는 거의 8, 9%, 10%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걸 주가 떨어져서 그러네요. 주가 떨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남이 떡이다. 탐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종목이 뭐냐면 코카콜라, 월마트, 맥도날드라는 말씀을 좀 첫 번에 들어보고요. 다음은 제가 좀 설명해볼까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금의 매력은 분기면 분기, 아니면 디즈니는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매달 받는 것들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받은 배당금을 그냥 소고기 사 먹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걸 돈을 버셔야 되기 때문에 받은 배당금을 빨리빨리 재투자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사야 돼요. 예. 그 주식을 또 사셔야 또 되고 꼭 재투자하시라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빨리 우리 키움에서도 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세금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한번 강의 공부한 적이 있는데 팁으로 드렸는데요. 배당세가 기본은 15.3%, LP는요, 리미티드 파트너스, 유한 기업은, 파트너 기업은 39.6%라는 걸 또 기억하시고, 다만 원천 징수를 한다. 다만 워낙 돈이 많이 받으면 네. 종합과세, 금융종합과세 네. 해당된다는 것도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저는 금융종합과세 빨리 해당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희망사항이시죠? 네, 희망사항이 되겠고요. 네. 네 번째는요, 배당 성향을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배당 성향은 배당 지급 비율과 마찬가지인데요. 주당 배당금을 주당 이익으로 나눈 거가 되겠고요. 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익이 얼마 냈는데 이익주 얼마만큼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나눠주냐는 건데요. 배당 성향이 적당하게 높으면 좋겠죠. 적당하게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배당 수익률 자체보다 배당 자체 돈이 들어오는 거. 네. 돈은 지갑에 들어오는 건 돈이 들어오죠. 수익률이 안 들어옵니다. 네. 배당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추가 내용 보기 전에 교수님 네. 배당 성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하는 게 보통 평범한 건가요? 평균? 아주 좋은 네. 질문하셨는데 네. 제가 교수니까 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은요 한 17%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17%? 네. 네. 100만 원을 벌면 네. 17만 원 정도를 주주한테 네. 일단 나눠줍니다. 네. 네. 근데 미국은 평균이요 배당을 주는 기업에 한해서 S&P 500 기업은 한 40% 정도 됩니다. 40%를 나눠주죠. 그러면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이 배당을 좀 많이 두 배 정도 많이 주는 네, 그게 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 정도로 준 게 상례가 되겠고요. 좀 많이 주는 쪽, 예를 들어서 P&G나 이런 오래된 기업이고 성장이 좀 멈춰 있는 기업들, 코카콜라나 이렇게 좀 성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기업들은 네. 60% 주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60% 정도. 그러면 그렇지만 성장 예. 아예 성장을 예. 계속하고 그러는 그렇죠. 거는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거 있죠. 넷플릭스 이런 건 좀 배당이 없죠. 네. 네. 일단은 배당 성향이 아주 낮은 종목들은 향후에 좀 올릴 수도 있다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예, 좋은 포인트. 그런 좀 내용까지 보시면 되게 네.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적지만 배당금을 꾸준하게 인상하는 회사에 주목해야 된다. 1센트든지 올려주는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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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당만 보지 말고
매출과 EPS까지 같이 보자는 말씀을 네. 또 들어보겠고요. 네. 배당 수익률에 덫에 걸리지 말자라고 네.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주가가 빠져갖고 배당 수익이 커진 거에 욕심을 내지 말자라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배당금을 챙기자. 스페셜 디비던드. 그것도 뭡니까? 이익이 초과해서 발생을 하면 네.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네. 원래 예정되는 배당금 외에 특별한 배당을 또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교수님 아시는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는 기업이 줄까 말까 코스트코 이런 것들 네. 대표적이죠. 줄까 말까 안 주지 않습니까? 아, 언젠가 주겠죠. 언젠가 주겠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에 한번 네, 줬었죠. 그러니까 네.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 배당금 꼭 챙기셔야 된다. 스페셜 네. 디비던드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당 주식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라. 그러니까 쉽게 가면 배당도 그냥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만 하는 네. 게 아니고 네.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근데 그럼 본부장님 또 한번 네. 질문 들어 바로 네. 들어가겠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거나 아니면 네.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질문하신 것 중에 뭐 검색도 자주 나올 텐데요. 배당 기적주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배당 기적주. 네. 뭡니까 이게? 에스트로크래시라고 해서요. 네.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네. 배당을 25년 이상 인상시킨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연봉을 25년 쭉 올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연봉은 진짜 절대 안 오릅니다. 여러분 네. 절대 안 오르기 때문에 애들 성적처럼 오르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네. 거는 배당 기족주는 25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인데요. 네. 지금 하나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S&P 500이 붉은 선이고요. 배당 기족주가 위에 선인데 훨씬 더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딱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 더불어서 네. 또 배당 킹 네. 배당 왕이 있거든요. 디비던드 네. 킹. 네. 이거는 50년 이상 배당을 참고적으로. 50년 또 킹입니까? 네. 킹? 네. 디비던드 킹? 네. 아, 기족보다 위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네. 어떤 사이트에 배당 기족주가 나오고 배당 킹이 나오면 아 25년, 네. 50년 이상 배당을 인상시킨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있나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기업들인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배당 킹을 한번 볼까요? 배당킹 네, 한번 네. 볼까요? 일단은 네. 3M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트리아. 알트리아는 저는 싫어하는 기업입니다. 알트리아 싫어하는 기업이죠. 담배사입니다. 네. 담배사. 필립 모리스 같이 갖고 있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코카콜라. 그다음에 네. 콜게이트 파머리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버도 있고요. 네. 에머슨 일렉트릭. 그다음에 호멜푸드라고 네. 있는데 네. 호멜푸드는 이제 그 스팸을 네. 만드는 회사라고. 콜게이트는 치약이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가 네. 배당킹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회사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꼭 50년 이상 종목을 배당 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네. 이런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쭉 이어서 보시게 되면 뭐 존슨앤존슨 쭉 기업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프록터 갬블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 타깃이 또 올라와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킹으로 해서 많이 줬던 기업이라고 예,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배당 종목 고르신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네. 여러분들 이게 규정에 의해서 50년 이상 줘야지만 배당 킹이랑 이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네. 그냥 내가 왕이야라는 또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거 아니죠. 예, 나는 앞으로 할게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꼭 해야지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네. 저희 예전 한번 기업 본 기억 있는데 또 헷갈리니까요. 네. 영문 통해서요. 네. 특정 기업들 네. 배당 내역을 직접 보는 방법 다시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1653였나요? 1653 같습니다. 1653 같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1653. 네. 1653이 맞았네요. 예, 우리 교수님이 기억력이 숫자는 제가 보기에 교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PNG가 네.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네. 심볼이 PG니까요. 네. 보면 지금 물론 여기에 네. 50년 통계가 안 나오겠죠. 네네. 그렇지만 최근 통계로만 봐도 진짜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거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주당 배당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성장률 보시면서 배당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약간 과거의 어떤 그런 복습 차원에서 공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권리락일, 네. 배당락일을 X 디비던 데이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급일,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배당주기, 이게 네. 분기에 주는지 6개월마다 주는지까지 끝나면 배당 끝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 0606인가요? 네. 배당 내역 네.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거. 네. 여러분들 딱 그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PNG를 차트로 보시면서 네. 최근에 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네. 일단 주간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보시면서 이걸 한번 내가 그림을 같이 놓고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배당 메뉴가 따로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예, 왼쪽에 있습니다. 배당 네. 메뉴 있어갖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당 배당금을 네. 보통 누르셔서 보시면 네. 배당을 늘리는 모습 딱 확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같이 놓고 볼게요.
배당수지 반대로 가죠. 그렇죠. 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네. 배당금을 올리긴 하지만 주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 순위는 빠지는 모습, 그 다음에 배당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당 순위이 너무 높은 거, 네. 주가 빠졌고 높은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당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배당금이 중요하다. 오늘 복수 한번 좀 정리해서 좋은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네. 우리 상관없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교수잖아요. 네. 제가 우리 학생들 말씀하드리 꼭 드릴 텐데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배당금이고요. 배당금이 늘어나는 걸 중요하겠고요. 늘어나는 거 그중에서도 가장 쉽게 만약 하신다 그러면 25년은 이상은 연봉 늘어봤다, 늘어갔다, 늘었다 하는 건 배당기족주. 50년이면 먹어주잖아요. 아, 배당킹이다. 그럼 어디서 확인한다? 여러분들 영문에서 네. 해야 하시겠고요. 항상 그래프나 숫자 딱 확인된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